무슨 선? 지그재그 선. 천천히 가라는 거죠? 핵심이다. 어이쿠. 이 학생들 깜짝 놀랐네요. 예. 다시. 자칫하면서 차가 튕겨 올라와서 사람 부딪히는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고 종종 봅니다. 그래서 인도 위를 가다가도 날벼락을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여기서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지그재그선이 상당히 기네요. 그 다음 지그재그선도 길어요. 네, 이제 점선에서 변경합니다. 여기서 이 차가 깜빡이 켜는데 이건 안 보이죠? 자, 나는 3차로 들어갑니다. 3차로가 비어 있어요. 이때! 풀버차 속도가 다른 차들도 정상 속도로 가는 것 같은데 좀 더 빠르게 빵! 하고 탄력을 받는 것 같아요. 속도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때 들어와요. 아, 이 골목으로 들어가고 그랬군요. 이 골목으로 팍 꺾네요. 급격하게. 급격하게. 상대 차 꺾는 거 보세요. 아, 여기로 꺾네요. 여기로, 여기로. 자, 이번 사고 과연 과실비율을 몇 대 몇으로 생각하시나요? 한번 투표해 보겠습니다. 70대 30은 너무 심하죠? 연체 끼고. 과연? 100대 0이냐 아니면 100대 0이 아니냐 요 문제입니다. 저는 100대 0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왜 그럴까요? 질문 잡기는 죄송합니다. 법원에서 100대 0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100대 0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3차로가 뻥 뚫렸어요. 뻥 뚫린 내 가슴에 서러움이 무르르면. 네. 뻥 뚫린 곳. 여기 이렇게 함부로 그냥, 아, 죄송합니다. 뻥 뚫렸다 그냥 달리면 되나요? 뻥 뚫린 곳은 항상 위험부담이 따른다 그랬죠. 그리고 앞차랑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까도 얘기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서 들어갈 때 이 앞차랑 간격을 좀 두고 들어가야 돼요. 간격을 좀 두고서 이미 들어가서 쭉 가고 있는데 보세요. 간격을 좀 두고 들어갔다 그러면 간격을 두고 들어가서 지금 아까부터 이 3차로 쭉 오고 있었다 그러면 한참 동안 그런데 갑자기 들어왔다 그러면 그럼 100대 0이죠. 근데 블박차가 지금 들어갔어요. 아까부터 3차로 계속 오고 있었다 하더라도 2차로 차들하고 보조를 맞춰야 돼요. 설령 아까부터 3차로 계속 오고 있었다 하더라도 2차로 차랑 보조를 맞추는 것이 그게 안전합니다. 그런데 블박차는 2차로 차보다 좀 빨리 가려고 치고 나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본인은 아예 난 그런 생각이 아니었어요. 저 앞에 가서 우회전할 생각.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항상 내가 나가려는데 앞에 뭐가 안 보이면, 뭐가 가려져 안 보이면은 시야가 될 때까지 그 사람 먼저 나가려는 건 매우 매우 위험합니다. 여기서 요 차랑 시야를 좀 맞췄어야 돼요. 이렇게 맞췄어야 돼요. 맞췄으면 저기서 들어오는 차를 보고 자, 먼저 치고 나가잖아요, 블럭차가. 아, 2차로 차랑 같이 보조를 맞췄으면은,
여기서 힘이 있게 나가요. 이제 못 피해요. 여기서 이 차를, 이 차보다 내가 안 보이는 곳을 와서 미지의 세계로 와서 나가려고 그러면 이 보조를 맞춰서 안전한 것을 확인하고 갔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일 바깥으로 다른 데 막히는데 여기가 좀 뻥 뚫렸다. 뻥 뚫리고서 달릴 때는 위험부담을 안고 가야 돼요. 그리고 다 같이 직진차로인데 다 같이 앞으로 가는데 옆에 차들보다 먼저 나가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대가스로 들어오면 내 저 실선에서 실선이잖아요. 실선.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말도 안 되잖아. 그 백대형이지.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블록체의 운전 행태는 다소 위험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고로 이어졌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비어있는 차로 들어갈 때는 그쪽으로 들어간 다음에 아직 내가 가지 않은 길이잖아요. 가지 않은 길 중에서 지금 이쪽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왔으면 좀 살펴야죠. 익숙해질 때까지 살피고 안전을 확인하고 있는데 그냥 가자마자 빵 가다 보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